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와, 이제 시험까지 4, 5, 6, 7, 8, 9, 10. 7개월 남았네요. 4월달 빼면 6개월 남았네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면 우리 시험 날짜는 정말 금방 돌아올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시죠? 거기다가 3월 모의고사 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성적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굉장히 상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 삼아 치신 시험이시고요. 3월, 4월, 5월 계속 모의고사 시험을 치실 텐데요. 그때마다 성적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하게 돼요. 문제의 난이도도요. 달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신 있는 주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성적도 한 걸음 한 걸음 향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월, 4월, 5월, 6월까지는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는 연습으로 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이 부분이 과연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치는 시험이 모의고사이고요. 1차면 1차, 2차면 2차, 아니면 개론이면 개론, 공법이면 공법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또는 두 과목씩 타겟 과목을 정하셔서 이 과목만은 60점을 한번 넘어보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으시고 모의고사에 임하시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쳐보시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됩니다. 무작정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모의고사 시험에만 임하신다면 그렇게 큰 효과는 보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 성적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 너무 많이 상심하시고 공부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한번 시험에 임해보시는 걸로 3, 4, 5, 6월까지는 그런 식의 모의고사 시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단 모의고사를 치셨으면 그 모의고사를 채점하신 후에 오답 정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답 정리는 모의고사 시험지에다가 하십시오. 따로 노트에다가 문제를 적고 답을 적고 이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험지에다가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하셔서 꼭 필요한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셔서 문제에다가 딱 붙여놓으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복습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키워드까지 체크를 하시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한번 오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도 다시 보시고요. 틀린 거는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새 걸로 한번 다운받으셔서 다시 시간을 재고 스스로 한번 쳐보시는 것도 점검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모의고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접어두고요. 4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월 공부 방법,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공부 방법 들으러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일단 시험 공부 11월에 시작하신 분은 11, 12, 1, 2, 3, 5개월이나 하셨고요.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은 1, 2, 3, 3개월 하셨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은 3월. 딱한달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다 지금 곤란한 점이 다 다르실 거예요. 자, 이 4월을 놓치시면요. 5월 달 요약 강의부터는 일사천리로 진도가 나가버립니다. 학원이든 인강에서든 모두 말이죠. 그래서 지금 4월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월에 내용 정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요, 5월 요약 강의부터는 너무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달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민법, 개론, 공법, 1차,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개공을요, 4월달 안에 총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차만 하시는 분은 민법 한 과목이라도 확실하게 4월달 안에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이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1월달과 2월달에 강의를 충분히 들으셨고, 그리고 3월달 강의도 잘 따라오고 계신 분은 지금 하시는 공부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복습하는 시간에 이제는 기출 문제를 꼭 넣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법 강의를 들으셨다. 그러면 기본서로 복습하실 거잖아요. 복습하신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 공부에 몰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월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하셔서 주제별로 기출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민사특별법을 했다. 그러시면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시간을 더 내셔서 우리 진도 나간 부분,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권에 관련된 기본서 내용을 후다닥 읽으신 다음에 돌아서서 기출 문제를 한번 시험치듯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는 그대로 순탄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매일 주제 한 가지씩 정하셔서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전체적으로 함께 파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한 과목의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여러분 바쁩니다. 제일 바쁜 시기가 될 겁니다. 진도도 따라가시면서 주제별 정리를 따박따박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체를 꼭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를 쭉 읽으시고, 기출문제 풀었던 내용을 쭉 보시고, 기출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는 답안을 작성해 놓지 마세요. 깨끗한 새 책처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잇을 사용하셔서 문제마다 키워드나 암기해야 될 내용, 중요한 내용을 적어서 문제 밑에다가 딱딱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키워드나 중요한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시고 나서 기출 문제에 붙어 있는 이 포스트잇만 다 뜯어내서 노트에다가 순서대로 쫙 붙여 놓으시면 너무 훌륭한 요약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 시작하시는 이 시점부터 포스트잇에다가 내용을 적어서 문제 밑에 붙여 놓는 거를 실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답안 작성하시지 마시고 A4 용지에다가 계속 시험을 보시고 매기고 시험 보시고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험 치기 직전까지 기출 문제가 깨끗한 상태로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답을 적어 놨을 때그 답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지문으로 문제를 딱 접하게 됐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새 책으로 보관하셨다가 문제를 보시고 그러셔도 있잖아요. 이게 봤던 문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새 책으로 딱 보관하셨다가 시험 치듯이 늘 수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있잖아요. 그때 답을 쓰시면서 책한 권을 쭉 전체를 시험 보시면 그래도 틀리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까지 기출 문제집은 꼭새 책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월은 여러분 제일 바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달부터는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고요. 키포인트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에 여러분들이 총정리, 내용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고 5월 요약 강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4월달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4월달부터 처음 하시는 분은 1차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차와 2차를 지금 도전하시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물론 공인중개사 쪽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부에 아주 스킬이 뛰어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합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6개월 남겨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차만 도전하시고요. 그래도 혹시 2차까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민법 개론에다가 공법만 더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법 내용이 1차 과목 개론에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까지 같이 도전해 보시는 것은 우리 1차 과목의 개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3월, 4월 강의를 볼까요? 1월, 2월 강의를 볼까요? 하시는데 무조건 1월, 2월 강의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월, 2월 강의는 교수님들이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기초 개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1월, 2월 강의를 놓치시면 3월, 4월 강의는 못 알아들어요.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고 심화가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1월, 2월 강의나 3월, 4월 강의 중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1월, 2월 강의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강의를 전체적으로 쭉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1월, 2월과 3월, 4월 강의는 똑같은 강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모아서 들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론에서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면 1월, 2월에 수요와 공급 강의를 쭉 듣고 돌아서서 바로 3월, 4월 강의에 수요와 공급 강의를 쭉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복습도 되고 심화 내용도 동시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도 되고요. 심화 과정까지 한 번에 쭉 보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데 바로 돌아서서 책을 보시거나 문제를 푸시는 거는 지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계속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별로 모아서 꼭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말을 이용하셔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들으셨던 그 주제를 기본서를 쭉 읽어보신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꺼내셔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리하실 겁니다. 전체를 빨리 다 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각 소주제별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걸 지금부터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해도 주제별로, 덩어리별로 내용을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다지면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강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주제별로 정리가 안돼 있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시게 되거든요, 인강을.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로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아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제별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기출 문제집이 다 발간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기출 문제집을 사셔서 해설까지 정확히 보시고 이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모의고사 문제는 해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책으로 발간되어 나와 있는 책들은 최근에 개정된 법률 내용에 맞춰서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꼭 지금 4월달에 시작하시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하셔서 4월, 5월, 6월 계속 보시고요. 7월, 8월 되면 우리 예상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예상 문제집을 시작하기 전에 기출 문제집을 한 서너 번 정도 다 보신 다음에 그 수업에 참여하시게 되시면요. 진짜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의문점이 생기시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도 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부 방법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잘 활용하셔서 시험 당일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4월 달도 파이팅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